정희 작가님이 찾은 답이니까 존중해드리려고요. 그래. 오히려 자신의 꿈을 향해서 치열하게 달려본 사람이니까 내릴 수 있는 결정이겠지. 아니, 그때도 내가 말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준다고 해서 작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오히려 과보호가 때론 독이 될 수도 있어. 그럼 부편집장님은 부편집장님이 담당한 신인이 어떤 작가로 성장하길 바라세요? 나? 이 담당자가 바뀌거나 플랫폼이 바뀌어도 어디까지고 혼자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작가. 아, 왜? 어차피 만화는 결국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거니까. 네, 작가님. 지금 와줄 수 있어요? 저희 집에 누가 절 감시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야, 여기 우리 저번에 왔던 데잖아. 맞습니다. 아, 뭐야, 새로 찾았다면서. 들어가시죠. 아, 그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요, 부편집장님? 아, 영춘. 부모님, 저기 맥주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되게 잘하시네. 나가는 작가님이 여기. 잘하셨어. 잘 마시네. 아니, 나강란 작가님이 왜 영춘 부편집장님을?